살짝 황희원 선수가 다시 각을 봅니다. 갈고리 이번에는 자 근데 여기다가 끼기요 끼기요. 아 이거 지금 각성기 둘을 써서 끼기요 선수를 잡아냈어요 결국. 신초리 아예 그 안쪽에서 자 모로코는 여기서 근데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체력이 적으니까 일단 물러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여기서 그쵸? 광호 선수까지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자 저희가 뿌렸어요. 태풍 잡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18회 창. 어 그래도 아이덴티티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스폰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태풍 하나 남았네. 히트 히트 히트가 살아있어요. 지금 아직 살 나는 살아있어. 아니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왜 잡질 못하나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3대2. 그래도 저 체력이면 실버 폰태운 입장에서 아직 60점 기회 있죠. 기회 있어. 기회 있어요. 공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빠져야 돼요. 끼교 빠져야 돼요. 네. 버티지 못하면. 자 근데 끼교 선수가 이거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줄거 주거 빠르게 상대를 잡을 것이냐. 네.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어 이거 좋으니까 잘 버텨. 자 시간 30초 아래고요. 힌트 복주의 핀 빨리 맞지 이후에 자 힌트 말이야. 어 근데 할만해요. 자 5대5 자 8점 시간 할만해요. 어. 태포 근데 상대 워로드 오히려 역전. 자 이거 워로드를 10명점 10내가 버티면 네. 시간 10초. 어 이거 근데 어렵네. 10내가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몰라요. 서머너 서머너 자 뜻도가 뜻도가 또 안으로 10내가 실드 받았어요. 실드 받았어요. 아 근데 뜻도가 위험해요. 이거 안 돼. 그렇죠. 서머너가 아직 시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걸 굴러왔죠. 타격이 굴러왔어요. 자 황금 한번 폭풍이 사라지고 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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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자, 사고 뒤에 자, 워로드 기상권 맞는데 워로드 노리죠, 워로드! 야! 골든킬! 와! 어우, 저 질량이 와. 히트 선수가 저렇게 엄청난 딜 태풍 선수도 대등한데도 관리 능력 역시 끼규어 선수의 드립을 쉼내 선수의 최대한 버티고자 하는 의지 뜻도가토 선수도 뒤에서 계속 소환하면서 싸우고 방해해주고 이 교란 작전 네. 가장 핵심은 끼규어 선수를 마크해서 태풍 선수가 1대1 혹은 2대1에서 압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건 탱커와 딜러의 싸움이 이게 안 되고 네, 잠깐적으로 실드를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드도 고립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 왼쪽 뜻도가토 밀면서 근데 어. 여기엔 아! 각성기를 주고 맞습니다. 네, 이거 체력 상황이 일단은 실버 폭탄줄이 좀 아쉽죠. 아니, 근데 지금 에이징 커브가 전반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딜을 쏟아 부었던 오! 야, 거기에서 킬을 이 킬 가져갔고요. 네, 지금 네. 끼기어 보는 눈 좋았습니다만. 네. 한용 선수가 살았습니다. 자, 체력이 많이 빠졌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에이지 커브 입장에서도 결국 한 번에 스킬 풀 돌려서 퍼붓고 같이 죽는 게 좋아요. 광어와 히트 아직 광어 선수 살아있거든요? 이러면은 오히려 약간 아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골이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 가위바위보였거든요? 예. 공빙했어야 됐는데 너무 빨랐죠? 근데 실버 퐁태온 이렇게 되면 스코어도 맞췄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어쩌 태풍 선수 피니쉬 스트라이크 많이 맞네. 보통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시국이 네. 빠진 타이밍에. 아니, 순간적으로 스트라이커. 자 태풍 선수가 뭐 계속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아 이거 둘 잡혔어요. 예. 이거 쉼내도 못 버티죠. 쉼내도 예. 못 버티죠. 저도 되거든요. 예. 하지만 라운드를 가져간다. 8세트 쫓아간다. 1초 시간 다 됩니다. 에이징 커브가 바로 쫓아갑니다. 역시나. 히트의 데미지량은 뭐 쫓아갈 수가 없네요. 네, 판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데미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전은 쉼내의 탱킹이 너무 세니까 네, 네. 그러면 무슨 작전이냐 끼규어 뜻도가또를 잡으면 쉼내는 자연스럽게 잡힌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버섯과가 스킬의 풀 자체가 길기 때문에 한 번 턴 소모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돼요. 월세방 이후에 맞아. 아하 알리마지까지. 지금 맞을 만큼 다 맞았죠. 저울 떴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거죠. 자 각성기 미트겠다. 자 각성기를 쓰고 근데 여기서 히트. 와. 진짜 세게 지금 완전히 화났습니다. 지진에서는 또 이제 그 경직 걸면 그렇죠. 쓰러지기 때문에 네. 피격이 걸리기 때문에. 자 풍신초래 쓱 한번 이동. 태풍을. 자 이거 코너에 몰려야 이거 태풍기도 있고 워로드 조심해야 됩니다. 퐁퐁퐁 이거 무거워. 근데 그래도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다행인 게 상대가
박상기기 타이밍에 키를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무빙 빠졌고요. 자, 그래도 일단 체력 상황에서는 예, 지금 실버 폭격이 훨씬 좋은 입장이죠. 아, 자, 광호 선수가 일단 절구는 남기고 갔습니다. 태풍 선수를 찾아서 지금 커버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트가 물려서 쉽네 선수. 근데 히트가 먼저 교환하면 2등. 아, 도망! 아! 그래도 쉽네를 끊는 데까지는 성공. 네, 파스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와, 지금 사운드 올리기 너무 잘. 기상기 다 빠졌습니다. 네. 네. 히트를 몰아 넣고. 슬슬. 마린이 쫓아오죠. 마린이 쫓아오죠. 마운틴 크래쉬. 순간적인 뇌호경의 움직임. 자, 태풍 선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풍시전에 계속 체력 많이 깎았어요. 태풍 잡으면. 네. 태풍 히트 다 체력 없어요. 태풍 각 빠졌습니다. 이거 잡았는데 잡게 돼요. 넘어져. 자, 이러면 6대 4. 시간 없어요. 6초예요. 자, 여기서 과연 전 시즌 우승팀을 꺾고 실버 폭태훈이 이대로 8강에 갑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요, 히트 선수가 정말 딜을 쏟아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상대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왔고요. 네, 기기어 선수가 그러니까 공격한 딜량과 받은 딜량이 거의 비슷한 모습, 공방 일체를 보여줬고요. 뜻도가또 선수도 결국은 데미지량이 적었다고, 팀원들이 잘 케어해주기도 했지만 생존 모드로 돌입하면서도 딜을 부지런히 넣었다는 겁니다.